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6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바울이 부형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공회 앞에서 말씀을 선포되었고, 공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주축, 그렇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산헤드린 공회, 대산헤드린 공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 71명, 의장 한 명, 안 하니까 대제사장 한 사람은 의장을 포함해서 70명, 그 70명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은 사두개인, 바리새파,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죠. 자, 그 공회 앞에서 바울이 담대히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선포하고 난 뒤에 바울이 보니 그 사람들 모인 사람들 누구예요?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거기에 모였던 백성의 지주들이겠죠. 높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런 공회 앞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도 바리새인이다. 그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들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알지 않겠어요. 율법학자들은 알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 할지라도 우리 중에 어떤 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도를 믿어서 지금 이러이러이러한다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지나간 일이지만 소문이 아마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을 것이고. 또 워낙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명했고 그리고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 선포할 때에도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미 조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직접적으로 나도 바리새인이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율법과 전통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사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다 보세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는 거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한테 지금 이런 문제 이런 일로 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딱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 죽은 자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죽음 후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7절, 8절. 그 말을 한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해놓고 바울은 자, 바리새인은 뭐라 그래요? 8절과 9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도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함이라. 크게 떠들며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이 없다. 자, 바리새인들은 악이 없다 딱 정한 거예요. 왜? 나도 바리새인인데 나는 부활을 믿는다. 하늘나라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 사두개인들은 없어 그런 거. 자기들끼리 싸움을 붙여서. 그리고 바리새인은 오히려 바울 편을 들어. 야, 저 사람은 죄가 없어.
뭐예요? 지금 부활에 관한 문제를 하니까.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세상과 싸우는 이는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세상의 이론과 싸우는 것은 내가 아니고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를 그냥 우리가 선포할 뿐입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저들 가운데서 진리와 불일치되는 불의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진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싸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그 진리를 있다라고 선포할 뿐이에요. 이게 진리다라고 선포할 뿐이지 선포된 진리가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싸우는 게 아니고 바울이 선포한 진리가 지금 사두개인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그래요. 여러분 민수기 출애굽기 14장이도 그럽니다. 민수기도 출애굽기 14장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섰습니다. 난리를 치잖아요. 그 앞에서 모세한테 막 야단치고 뭐한테 하나 돌 던질라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모세는 백성들이 또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싸우시니까 진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가 있음을 그 진리를 믿는다는 것을 선포할 뿐이에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선포합니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너한테 신문을 받는다. 내가 잘못한 게뭐 있어? 나는 죽음 후에 소망이 있고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싸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너 지금 이상한 말 한다라고 말하는 거고 믿는 자들은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계속 옳은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있다. 부활을 믿어라. 또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고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생명을 진리를 던질 뿐이에요. 그들이 그들끼리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난리가 났습니다. 9절에 보니까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이 없다. 어째요? 지금 말씀을 예루살렘 광장에 선포했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천부장이 그를 데려왔잖아요. 천부장은 이게 무슨 일인가 알려고 했더니 바울이 공회 앞에서 딱 얘기하는 겁니다. 천부장도 거의 백부장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그래 밀란을 일어놓고 그들끼리 의견 충돌을 만들어 놓고 또 그중에서 바리새인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부장은 지금 뭡니까? 혹은 죄 없는 사람을 이 사람들을 왜 저들이 때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이들이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진리를 선포해 놓고 진리의 말씀을 믿는 모습을 보일 때 진리의 말씀을 믿는 모습을 내 삶으로 보일 때 그 진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된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과 싸우고 또 근심에 있는 자들과 싸워서 근심을 물리치고 두려움에 있는 자들과 싸워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과 싸워서 질병을 치유하고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따라 나도 그 길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자, 악이 없다 하고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꼬리를 내립니다. 정말 바울을 통해서 만약에 천사나 어떤 영이 저를 통해서 얘기한 거라면 저를 통해서 얘기한 거라면 오늘 우리가 잘못하는 거다. 이거 큰일 날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끼리는 힘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의 선포가 그에게는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조금 뭐 가능성,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어쩌지? 이런 이제 마음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가 그 싸우는 거야. 불의와 진리가 싸워서 진리가 이기는 거지. 그러면 불의가 물러가고 그러면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그 가보겠다. 뭐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가 싸워서 이기고 진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진리를 그 진리된 말씀을 선포할수록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진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진리를 선포했는데 그 진리가 힘이 없으면 그냥 나가서 죽어. 여러분들이 창을 딱 던졌는데 창이 요만한 면도칼 같은 거면 힘이 없잖아. 그죠? 큰 칼을 던져서 그냥 어둠에서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우와 그 막 도망가고 막 이래야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던지는 거죠. 질병을 향해서 던지고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던지고 불신자들을 향해서 던지고 그리고 인생이 아주 악한 자들의 마음속에 던지고 내 전통의 삶에 던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그리고 선포된 말씀들은 그 내 모난 부분들을 막 말씀으로 맞아서 쪼개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새로워지는 여러분. 그리고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그러니까 우리 글라디오스 로마 황제 때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내쫓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저들은 모이기만 하면 밀라니들 싸워 이 의견이 그들이 의견 나누는 것이 막 몸으로 막 부딪히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리 모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들은 왜 저렇게 그러면서 그게 무리로 막 모이니까 이게 이제 내란 뭐 물란 막 이렇게 막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그죠? 이 말은 이제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로마 시민이 여기를 보면 유대인들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저들에게 당하면 안 되고 저들에게 폭행당하면 안 되니까 야 빼내라. 바울을 인도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들으면은 고난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로마 힘이라는 그 하나를 가졌던 바울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온전히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은 저들끼리 진리와 불의가 싸우게 해놓고 그리고 바울은 뒤로 빠지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셔야 되고, 그죠? 또 내가 선포된 말씀이 또 그 선포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진리는 진리대로 싸우고 나는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삶의 그 질서가 우리가 잘 못하는 거죠. 말씀은 내가 선포해놓고 내가 그 말씀이, 내가 선포한 말씀이 내가 지키지 못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몇 발짝 가다가 진리가 스스로 쓰러지는 것처럼. 왜요? 선포된 내가 그 선포된 말씀을 내 스스로가 힘 있게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선포한 말씀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인지 선포되어지고 나타나지는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증거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나온 그날 밤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바울을 위로합니다.
뭐라고 이래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그죠? 밀라는 터졌어요. 아니 그들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선포되어진 말씀은 힘있게 나아가는 거죠.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내 말을 증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아갈 길을 예시해주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처럼 담대하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이 상황에서 선포하고 드러낸 것처럼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된 말씀은 불의와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소망된 부활의 모습을 선포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힘과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아침부터 잠재되는 순간까지 승리하는 그런 십자가 군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